안녕하세요. 가수 하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느 날 디렉터스 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그거는 세상에 약간 독특한 사람들을 그 VCR을 따요.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럴까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윤종신 씨랑 뭐 있었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걸렸는데 그분이 송호준 씨였어요.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인데? 기억도 안 나는데? 2009년도 아직까지 그 보셨어요? 그 다른 사람이 쏘라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? 아, 멋있네요.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게. 네.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. 오픈소스 OSSI 뭐 그런 거 아니에요? 이걸 내가 어떻게 알지? 뭐 유명한가 봐요.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인공위성이 있다. 그걸 개발하는 거잖아요. 아, 티셔츠를 팔아서 아, 의류업 쪽으로 가. 그렇게 하다가 의류업을 할 수도 있었겠네. 티가 너무 잘 팔리면 의류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? 아쉽다. 600장? 6000장 아니고? 돈 어떻게 낼 거예요, 그러면? 의류업 생각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고요. 네. 제 번호는 아래 자막에 나갑니다. 하고 싶으니까. 이거를 하는 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니까.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내 자신이 왜 사는지의 어떤 하나의 확실한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거죠. 처음에는 잘 안 와닿았어요. 그 돈을 들여서 그 노력을 들여서 그런 메시지를 굳이 우주에서 쏴야 될 이유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분에게는 그 어떤 인공위성이라는 그 주는 그 단어가 주는 어떤 그 물건이 주는 상징이 그분의 메시지랑 결합을 시켰을 때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특별한 또 의미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보고요. 굉장히 예쁘고 귀엽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. 이거예요. 사이즈가 딱 있어요. 무게는 1.33kg. 오케이, 빠리! 만장을 팔면 인공위성 한 대를 쏠 수 있습니다. 불가능이에요? 지금도 그래야지. 목적인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돌덩이라도 띄울 때